네, 오늘 뭐 시총 상위 그 그룹들 안에서도 이제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. 한화투자증권 지켜보시고 계시네요. 좀 이유 좀 들어볼까요? 네. 지난번에도 한화투자증권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 당시 때도 시세가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, 지금 증권주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요. 원래 가장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키움증권입니다. 그런데 키움증권, 삼성증권, 대형 증권사는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, 그렇죠. 여기도 지금 또 중소형 증권사만 급등을 하고 있어요. 그것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1,400에서 3,2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증권주가 거의 오르질 않았습니다.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작년에 오르지 못했던 실적 좋은 증권사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. 중소형 증권사 순환매라고 보면 될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 관련주 또 업비트 운영원은 두나무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나스닥 상장 추진한다는 소식에 상승세가 부각이 되고 있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너무나 또 실적이 저평가가 돼 있는 증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저평가가 된 데다가 지금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오늘 지금 장에서 26%, 27%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매수 전략을 또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? 일단 지금 뭐 상한가가 들어가려고 하는 구간에서 살 수는 없을 것살수 같고요. 없죠. 일단 증권주가 지금 원칙적으로 최고 대장주는 또 대신증권이었는데 여기는 또 오늘 쉬고 있습니다. 정배열이죠. 차트가 다릅니다. 그러니까 하나증권, 대신증권. 근데 우리가 또 삼성증권이라든지 키움증권은 지금 맥없이 힘이 없는 상황이에요.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또 반등이 들어갈 가능성이 증권주 순환매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, 뭐 KTB 투자증권, 이런 종목들도 지금 정배열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흐름이 괜찮죠. 또 많은 개인 투자들은 SK증권을 좋아하는데 SK증권은 동전주임에도 시총 대비해서 아주 싸지는 않은데 여기도 이제 지금 차트는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유진투자증권 여기도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증권주가 한번 순환매가 나온다는 것은 지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3천 한 중반권에 있는데 증권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원래 순환매 마지막에 올라가는 게 증권주인데 그래서 증권주가 당분간 조금 강세를 띄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네.